안녕하세요, 뉴욕캐다리쌤입니다. 지난 4일 영상에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어떨까요? 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올려드린 목적은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사시면서 삶의 정보, 그리고 노하우, 또 다른 경험에 따른 어떤 여러분들과 함께 이유에 대한 사연에 듣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올려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급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그 사연에 대해서 처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내주신 분은 굉장히 억울하고 또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하는 케이스로서 영상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에 따른 정보가 있으시거나 또한 경험이 있으셔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께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서슴지 말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연을 보내신 분은 심각하고 굉장히 절실한 마음에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댓글을 보내주시면서 부정적으로나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비약을 하시고 또 심한 어떠한 내용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주실 만한 댓글은 가능하시면은 이런 영상 속에서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과 좋은 정보와 힘이 되실 수 있는 댓글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한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다리쌤. 작년 겨울에 회사 회식하러 동료 차를 얻어 타고 가던 중에 동료가 운전을 험하게 해서 NYPD에 풀오버 됐습니다. 경찰이 동료에게 마약이나 총기 있냐 물어봤고 동료는 겁에 질려서 차에 마약이 있다라고 털어놓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차 수색 후에 마리화나나 애더럴이라는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고요. 제가 이 마약 내 거 아니고 난 그냥 회식 가는 길에 얻어 탔다라고 말을 해도 둘 다 체포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증이 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체포되고 2시간 뒤에 법원 가라는 소환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체포 다음 날 바로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 나온 걸로 법원 가서 ACD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동료는 재활센터 가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고요. 이 ACD라는 게 뭐냐면 이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6개월 뒤에 다른 일로 체포가 되지 않으면 케이스가 디스미스되고 씰되는 조건부 디스미스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나고 힘들어서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더군요. 인터뷰 직전에 다시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은 종이 받고 인터뷰 갔습니다. 결혼 영주권 인터뷰인데 인터뷰는 15분 만에 끝나긴 했지만 체포 기록 및 ACD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승인은 안 해주고 승인 여부는 편지로 갈 것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한국에서 장교 생활도 했고 단 한 번도 마약한 적 없다 하고 군 생활 사진 및 마약 음성 진단서 체포 후 그리고 인터뷰 전에 받은 두 장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달 4월 마리아나 소지죄만으로도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이민국 새 정책이 발효됐다 들었습니다. ACD 판결,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6개월 후에 케이스가 기각되는 그게 ACD라고 하는데 ACD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소지 체포 기록만 있으면 이민국에서 이걸 유죄로 보나요? 아니면 무죄로 보나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보는 관점을 물어보신 겁니다. 계속 찾아봤는데 음주 기록은 체포 기록만 있어도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현재 워킹 퍼밋 연장도 10개월 전에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영주권도 인터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간간무소식입니다. 뉴욕이고요. 너무 힘듭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키다리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본인께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사실 뭐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동료 차나 아니면 이웃의 주변 차를 타시게 되는데 그 차에
알코올이 있는지 마약이 있는지 그거는 본인은 모르시고 타시는 경우가 100%죠. 그런데 재수가 없게도 이 동료분이 굉장히 그 차를 험하게 몰다가 경찰에 걸렸고 경찰이 또 우연찮게 험하게 몬 걸로 해서 티켓을 주면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마약이 있느냐고 사실 그런 부분은 잘 묻지 않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좀 의심을 갈 만한 어떤 모습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 마약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분께서는 겁에 질려서 솔직하게 마약이 있다라고 황당하게 말을 하면서 같이 옆에 타고 있던 이분마저도 마약 소지 혐의에 어떤 의심을 받게 된 거고요. 또 공교롭게 마약 의심에 대한 소지에 대해서 의심을 받으면 괜찮은데 영주권 진행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영주권 인터뷰에서 질문을 대부분 하죠. 마약 소지가 마약에 대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느냐고 인터뷰할 때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 결정을 못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또 재수가 없다라고 하죠. 재수가 없는 케이스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주마다 틀리지만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주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방법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주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서슴치 말고 댓글로 이분과 또 다른 분이 앞으로도 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다가 이런 케이스가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에 마리아나 소지자만으로 영주권 거절할 수 있다는 이민국 새 정책이 발효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효가 됐다라는 건 이제 시행이 됐다라는 소리인데 이 부분은 저도 아직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4월에 이 발효가 됐다면 이분께서는 작년 겨울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발효가 되는 전, 그러니까 새 정책이 발효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급하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 싶어서 의견을 묻는 사연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에 대해서는 중요한 댓글이나 의견에 대해서 달아주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달아주실수록 좋습니다. 이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앞으로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악플이나 이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타고 갔느냐, 그리고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리고 너 재수 없다, 이런 식의 댓글, 악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달지 않으시고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에 대한 댓글 기대하고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저 또한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